앉아, 앉아. 먹어보자, 야. 잘해가지고 싹 열어주는 거. 아, 연기가. 응. 싹 열어주는 거. 아, 연기가. 응. 싹 열어주셔. 은은한 고기, 그 시골의 정취를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라는 그런. 딱 뜨는 음은 비주얼에 한번, 와. 비주얼에 한번, 와. 아, 본인이 지금 바람을 잡는 거예요? 부추시잖아요. 저게 과하다는 거죠, 투머치 토크가. 네. 돼지고기 생고기보다는 한 80% 정도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랑 진짜 돼지고기도 돈마크를 먼저 드리고 순서도 중요해요. 기름진 거를 먼저 드린 것보다는 기름진 걸 조금 나중에 드세요. 근데 야, 고기 이렇게 딱 보기 보기 좋다. 아, 보기 좋아요. 야. 또 다른 이게 적색근이라고 해서 이 테크닉이 기름 쪽을 살짝 이렇게 초벌의 기술이 저희가 1차로 숙성고에서 중에 준비하니까 방각이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혹시 숙고 초벌도 하고 뭐 있는데 박찬호 씨 박찬호 씨는 게임이 요즘 많이 줄어졌어. 네. 박찬호 김영철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둘이 합쳐도 안 돼. 안 합쳐도 안 돼. 설명을 듣느라고 고기 맛 기억이 사실 안 돼. 혹시 다른 종업원한테 시켜도 돼요? 저 집 가면? 원래 지금 또 돼지고기가 자기가 또 구워먹는 맛이 있거든요. 소고기랑 다르게. 그러니까 이 집을 싫어하시네 그냥. 그 뒤로 간 적 있어요 없어요? 그 뒤로는 못 갔습니다. 그것도 시청 팁이에요. 장사할 때 식성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과 질이. 저 고기 다 식지 않았어요? 네. 아니 대충 익히고 가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왔고. 고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. 아니야, 많이 하고. 이거 봐봐요.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. 이게. 아, 이렇게 세 분 말 없는 거 처음 보네요. 아유, 속 터져. 아유.